최근 들어서는 아파트는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초구는 앞으로 건설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 설계와 시공에 있어 아동과 여성 특화시설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계성 서초구청 재건축 1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초형 아파트 가이드라인 어떤 이유로 만들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서초구만의 그 특색 있는 브랜드화가 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또 가족 구성원의 중심이 또 여성으로 전환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위의 동선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아파트를 설계할 때는 그 여성을 배려한 편안한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에는 어떤 시설들을 갖춰야 되나요? 네, 주요 핵심 사항들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매개 시설, 두 번째로 내부 시설, 그다음에 위생 시설, 이런 아동 관련 시설, 여성 특화 시설, 이런 그 시설들에 대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다음에 또 여성을 배려한 이런 설계로 중심을 잡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내부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 투시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어떤 여성이 어떤 그런 안전에도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뭐 이런 설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입니다. 꼭 지키지 않는다 해서 뭐 규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여행 아파트 가이드라인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한 방법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마 기존에 설계했던 부분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되는 요인이 아니라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 가치에 상승하는데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키게 된다면 어떤 인증이나 뭐 이런 절차도 좀 진행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 설계에 반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증 제도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준공 이후에 그 벽면에 어떤 서초형 아파트 가이드라인을 했다는 그 인증 마크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서초구에서 지어질 아파트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잘 정착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서초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